괴물의 비명소리가 밀란을 막았습니다. 지난 시즌 세리에A 모델을 평정한 축구명가 AC밀란도 김민재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AC밀란은 나폴리보다 13개가 많은 22개 슈팅을 기록하며 몰아쳤지만 김민재 선수가 이끈 나폴리 수비진을 끝내 뚫지 못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스스로 핵심 수비수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특히 김민재 선수는 경기 종료 직전 환상적인 수비를 선보였는데요. 디아스의 헤딩슛을 발끝으로 막아내며 팀의 리드를 지켰습니다. 당시 중계 화면에는 수비에 성공하고 포효하는 김민재 선수가 잡혔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엄청난 수비를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이탈리아를 넘어 역대 최고 수비수로 꼽히는 파울로 말디니 단장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언론들은 하나같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는 한국의 수비수 김민재는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인 세이브를 기록했다라고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더 컬트 오브 칼치오는 평점 8점을 부여하며 전반전 무실점의 핵심은 김민재였다. 김민재는 강점인 속도와 피지컬을 활용했지로 알렉시스 살레마커스를 상대했다. 좋은 컨디션을 자랑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투토 나폴리는 평점 7.5점을 주면서 페널티 박스에서 김민재가 커버는 공의 개수를 보면 김민재의 머리가 아플 것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투토 메르카토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을 부여하며 지루에게 지루함을 주는 역할을 했다. 마지막 순간 디아스에게 벽을 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칼치오 나폴리 24는 그가 손에 찬 붕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후위의 공격 전진을 도우며 때때로 그 위치를 커버했다. 그 이후 지루의 움직임을 계속 확인했다. 그리고 경기 막판의 수비는 더욱 가치가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칼치오 메르카토는 평점 7점을 부여하면서 지루와의 몸싸움이 얼마나 아름다웠나. 그는 경기 내내 지루를 붙잡고 있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팬페이지에 쓴 갑자기 김민재가 나타났고 다리를 한 개까지 뻗어 인상적인 수비를 선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후 김민재는 몸을 돌려 주먹을 꽉 쥐고 비명을 질렀다. 나폴리의 골키퍼도 등을 두드리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뒤에 있는 선수들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다. 나폴리는 김민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또 한 번 칭찬했습니다. 에어리어 나폴리는 평점 7.5점을 주면서 압도적인 마크와 리바운드를 보여줬다. 김민재는 자신의 머리와 온몸을 써가며 모든 것들을 가져갔다. 그의 앞에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챔피언들이 있었고 약간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일이었다. 마지막 수비 후 김민재의 포유는 포스터로 제작해 집에 걸어둘 가치가 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스포츠바이블은 김민재 선수에 대한 간단한 이력을 소개한 뒤 이번 시즌 김민재의 활약은 거대한 쿠데타처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르질리오 스포츠는 김민재의 비명소리가 밀란을 막았다는 헤드라인을 작성하며 밀란을 상대로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나폴리에서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가 되기까지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극찬한 것으로 전합니다. 이어 나폴리 팬들이 김민재 선수에게 미쳐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투토 메르카토 앱은 한국의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쿨리발리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아직 조금 이르지만 한국의 김민재는 스팔레티 감독의 수비를 전혀 훼손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순간 디아스를 막은 후 마치 그가 득점한 것처럼 포효했다라고 전합니다. 디아스의 헤딩을 막은 장면은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모두가 존경하고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3년의 군복무를 전성기에 마치고 유럽에서 이름을 알렸다는 사실이다. 손흥민이 23에서 26세의 군 복무를 한다고 상상해보라. 김민재는 나폴리를 위한 엄청난 선수였다. 그는 진정으로 세리에A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유망주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항상 나폴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임을 하는 것 같다. 다시 보기 후 장면에 집중하면 피파 게임처럼 보여. 지금까지 나에게는 올해 세리에A 최고 수비수지. 김민재는 볼 때마다 짐승 같다. 얼마 전 가제타 델로 스포츠는 김민재 선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괴물을 다루어야 한다. 김민재가 훌륭한 수비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 한국인 선수는 항상 나폴리에서 뛰었던 것 같다. 다른 중앙 수비수인 라마니와 스팔레티 감독은 이 선수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 경기가 끝나고 나폴리의 골키퍼 메레스는 자신의 SNS에 김민재 선수를 껴안는 모습을 게시하며 불타는 벽돌 이모티콘을 올렸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마치 벽과 같은 수비를 펼쳤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메렛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김민재 선수를 뒤에서 아는 장면은 약간 감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밀란은 경기를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프리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가장 뛰어났던 수비수들을 상대한다. 특히 쿨리발리를 잃었음에도 김민재와 라우마니의 센터백 듀오는 견고함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재 선수의 헤딩 능력도 높이 샀습니다.
나폴리의 리그 13골 중 4골은 코너킥에서 나왔다. 그중 2골은 김민재가 득점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밀란은 경기 전부터 김민재 선수를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나폴리가 오래전부터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하는데요. 지운툴리 나폴리 디렉터는 밀란과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동안 김민재와 크바라치를 따라다녔다. 그들의 자질을 확신했고 그들의 영향력에 만족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고 있다. 경기 기록 역시 놀랍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걷어내기 11회, 슈팅 블록 4회, 헤더클리어 6회를 기록하며 팀 내 수비수 중 가장 많았으며 팀 내 가장 높은 평점 7.6점을 부여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팀 내 최고 평점 7.4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품목과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세리에A 전체에서 평균 평점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아무쪼록 부상 없이 시즌을 보내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